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고통을 극복하려는 사람들도 가득하다. 대한민국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 되고 위기에 더 강해지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서 즉각 대응팀을 투입해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소독 실시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기도는 아래와 같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첫째,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대인 접촉 금지를 명령합니다. 대상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그 이후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6개 클럽, 킹클럽, 퀸클럽, 트렁크, 더 파운틴, 소호, HIM, 힘 6개 클럽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하는 블랙 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위 대상자들은 이 기자회견 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에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 조사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았음이 확인될 때까지입니다. 그 외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 고시 및 공고,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립니다. 경기도의 주소, 거소,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위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2020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강남구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누구나 월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은 좀 전에 말한 클럽이나 또 수면방에 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후에 자신으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는 최초 감염자 조사 과정에서 출입 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서 코로나19 감염 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그때까지 대인 접촉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8조 3항의 역학조사, 46조의 건강진단, 47조의 격리 및 대인 접촉 금지 조항에 근거한 조치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나아가서 본인의 위반에 의해서 감염이 확산된 경우에는 그 확산으로 인한 치료비 등의 방역비용 전액에 대해서 구상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명령입니다. 경기도 내에 클럽, 룸사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 음식점 중에서 감성주점 그리고 콜라텍에 대해서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합니다. 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 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 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불과 두어 달 전 역학조사 비협조 및 은폐가 얼마나 큰 참담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집단 감염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 감염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노력으로 공들여 쌓아올린 우리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하려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만 이 고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 수칙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 방역 수칙을 비롯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끝까지 주어진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온라인 여러분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올라오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인일보 남극성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적극적인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이번 집단 감염 근원지인 클럽들이나 특수의 소수한 수면방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 출입자들께서 본인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개인적 특성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검사를 받지 않고 숨을 가능성이, 은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지 않고 충분히 검사받을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과 함께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클럽 또는 수면방을 출입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더라도 4월 29일 이후 논현동이나 또는 이태원동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진료소, 선별진료소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해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에 많이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클럽 출입자라는 걸 밝히지 않고 해당 동을 방문한 사실만 가지고도 검사를 하게 할 경우에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많은 과다한 검사 요구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이 은폐하지 않고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검사할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서프라이즈 뉴스 정명될 기자입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오늘 발표하신 내용보다 강도 높게 있는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방역은 방역 당국의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업소에 대한 실질적 영업 중지 명령은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 때문에 자중해 왔지만 결국은 원천적으로 그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효율적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해 왔는데 이번 사태는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위험 영역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통제를
적절히 해나가고 또 한편으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경제 활동이 최소한이나마 일상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꾸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한겨레 홍영덕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모든 클럽과 유흥주점, 콜락텍 등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서울시는 한 달입니다. 차이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경기도는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연장할 계획이 있는지 대해서 궁금합니다. 서울시의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이나 경기도의 2주간 금지 명령은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은 사태가 안정이 되면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고, 우리 경기도는 필요한 최소한의 2주간 금지 명령을 하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금지 기간을 계속 연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장청식 기자입니다. 현재 질본 등에서 파악한 출입자 명단 등은 이태원 클럽 출입자는 현재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현재 그 확진자 확인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우리 이영 단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그 클럽 출입자의 명수는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그 출입 명부 그리고 그 주요 클럽에서의 카드 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다녀왔다는 진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현재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데 거의 시시각각으로 변동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 명수가 좀 달라서요. 제가 지금 몇 명이라고 딱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오마이뉴스 최경진 기자입니다. 이번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염두를 두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코로나19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려했던 대로 위험 영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해당 영역에 대한 엄중한 통제를 실시하되 생활 방역 전환은 여전히 유효하게 운영되고 또 유지될 것입니다. 네, 데일리와이의 이규현 기자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서로 공유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전국적 단위로 지금 질본의 지휘하에 각 지방정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은 특성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천, 서울, 경기가 충분히 협의하고 정보 공유하고 공동대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의 질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흥주점 외에 교회나 학원 등 집회 금지 추가 명령 계획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과 관련해서 경기도용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는지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중앙정부 방침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각종 지침들이나 준수 사항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위험 영역에서의 집단 발병에 대응해서 그에 합당한 조치들은 해나가겠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의 대응 방침은 기존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스경제의 김두일 기자입니다. 이번 N번방 사태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성애 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이 있는지요? 또한 경기도 내 성수자 업소 및 수면방해 명단이 파악됐는지 궁금한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경기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중부일보의 김수원 기자입니다. 2주간
돈의 유용주점 및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사실상 영업중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향후 도 차원의 단속 등도 함께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영업소들의 영업은 우리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거리 두기라든지 소독약 비치, 손 세탁, 손 소독, 그 다음에 명부 작성 등등의 지침들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런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이번에 문제된 클럽 출입자들의 약 3분의 2가량이 가짜로 이름을 쓰거나 연락처를 엉터리로 기록해서 위험에 대응할 수 없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수칙 위반들이 집단 감염을 불러왔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수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 관련 영업자들 그리고 이용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일정 정도 방침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입자들의 실명과 실제 연락처들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침으로 아마 방침을 강화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